참 수철아, 윤지민하고 봉선아가 내 비리들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가던 중이었거든? 너 봉선아 집에 가서 그 비리 모아둔 서류 좀 훔쳐와봐. 뭐? 빼고? 아, 그럼 안 되는데. 아, 내가 기억 찾은 거 알면 또다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방방 뜰 텐데 그걸 어떡하지? 아, 아무튼 주애란부터 엿먹이고 보자. 그래. 아, 상혁 씨. 왜 문대리라고 안 하고 상혁 씨라고 하니? 갓 들었어? 너 처음부터 기억 잃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남편이 나까지 감쪽같이 속여?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. 아, 뭐 속이라면 완벽하게 다 속여야지 뭐. 당신 내가 기억이 없다니까 엄청 잘해주더라. 장혁 씨, 밥 풀어. 대신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. 갑자기 소름 끼치네. 뭐 소름?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너 태양이 구하는 척하면서 날 속였잖아. 그러고도 내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오길 바래? 아, 맘대로 생각해. 아, 그나저나 궁금하네. 어떻게 제이타운 부도를 막은 건지? 뭐 봉선아한테 가서 돈이라도 꾼 거야?